저 보호망 나이가 41살이에요. 그럼 앞으로 30년, 40년 좀 더 일하지 않을까요? 전혀 더 그만두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. 안녕하세요.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오늘도 파이팅! 예, 힘차게 하루 보내시고요. 자,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저 보호망님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?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영업하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제 영상만 보고 일단 가입을 하시고 좀 노심초사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일단 제가 뭐 50, 60도 아니고 일단 제 나이 41살이에요. 제가 뭐 공개하는 건데 41살이면 뭐 이렇게 30대에 비해서 뭐 늙으면 늙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40, 50대에 비해서 뭐 젊으면 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보호망 일단은 41살이니까 앞으로 3, 40년 더 일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다른 분들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. 막 그런데 저 절대 그만 안 둬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이제 제 실장님들이 많아요. 제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같이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데 실장님들도 그만두면은 그 계약 누가 이관을 받나요? 저희 실장들이 뭐 그만두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만뒀다 할지라도 제가 본부장이에요. 프라임 에셋. 그래서 일단 제가 모든 걸 관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그만두면 제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해드려요.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자, 어떤 분들은 뭐 유지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또한 유지율 매우 좋아요. 근데 치아보험 때문에 솔직히 유지율이 그게 좋진 않아요. 그만큼 치아보험은 제가 말하잖아요. 어떤 분들은 계속 뭐 유지하기를 원한다. 근데 저는 얘기해요. 1년이나 2년 전에 해지하세요. 보험금 받고 왜 유지하세요? 물론 제 입장에서는 유지하면 더 좋겠죠.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1, 2년 보험금 받고 치료 싹 다 받고 해지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유지율이 저는 많이 깨져요. 저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율 매우 좋죠. 치아보험만 빼놓고는 저는 장기 건강보험 아니면은 뭐 종신보험, 연금보험 아니면 어린이보험, 어른보험, 암보험 모두 다 저는 유지율이 2년 있다가 저는 한 95% 정도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불완전 판매하거나 저는 뭐 그렇게까지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뭐 굳이 그거를 빨리 가입하셔라 따로 밀어당기거나 불완전 판매 안 하니까 저 보험만 끝까지 믿어주세요. 저 뭐 얼굴 보세요. 제가 누구 뭐 뒤통수 치고 사기치게 생겼나요? 예,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살고 있고요. 근데 자녀가 3명 키우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뭐 보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예, 설명을 드린 게 저 정말 예, 보험이라면서 진짜 보험 특히 유튜버 그리고 보험인에 저는 올인할 거예요. 올인할 거고 저는 끝까지 갑니다. 전 지금 현재 뭐 보험 인생 15년 동안 20대 중반부터 보험만 제 일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저 보험 계속 할 거고 열심히 할 거예요. 그냥 보험아 믿어주세요. 진짜 제가 뭐 어디 그 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가족간에 있으실까봐 저는 근데 그래요. 건강보험이든 어린이보험이든 솔직히 보험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. 보험료 비교해도 물론 거기서 거기에요. 물론 보험료 차이 뭐 몇천원 아니면 몇백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보험은 비교하면 다 거기서 거긴데 보험을 떠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가 중요하다. 물론 저 또한 저희 뭐 실장님한테도 항상 얘기해요. 무조건 영업보다는 저희는 소개시장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에 그리고 보험금 청구했을 때 무조건 가입보다는 보험 청구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신계약이 2순위다.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저 보호망을 이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믿지 안 믿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냐면 끝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분 제가 한 550개 정도 영상을 올렸고 저는 그 정도 신뢰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일단은 예, 지금 이게 앰뷸런스가 지금 해서 죄송합니다. 지금 예, 얼른 빨리 지켜 예, 가세요. 예, 지금 급한 예, 죄송합니다. 말 잘랐는데요. 일단 저 보험 유튜버 하면서 저는 여기에 진짜 올인할 거고요. 평생 쭉 갈 겁니다. 진짜로요. 제가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정말 영상에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하루에 영상 4개, 5개 올릴 거고요. 그리고 저 진짜 하루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저 인간 안태수 그리고 프라이메스 안태수 보험자 그리고 156본부 그리고 저 보험 유튜버 보호망 꼭 믿어주시면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응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제 자랑도 아니고요. 저 인간 안태수를 한번 믿어주시고 저를 보고 진짜 뭐 대면이나 만나진 않았지만 비대면으로서도
예, 저 믿어주시고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런 영상을 뭐 좀 나쁠 거긴 하지만, 네, 그래서 일단 뭐 믿어주시라는 뭐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. 네,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. 예. 근데 제가 뭐 진짜 뭐 열심히 할 거고, 뭐 제가 거짓말하면 저희 주님이 저를 솔직히 벌하시겠죠. 저 뭐, 예, 그래서 저 안 소집사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예,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할 거니까 일단은 저 열심히 한 거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지 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